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지금 쓰고 있는 책은 어떤 책이요? 공저고 처음에 1인 기업이란 키워드가 들어가는 내용이었어요. 공저를 하시려는 이유가 있어요? 혼자 책을 써도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혼자서로는 뭐 예를 들어 대표님처럼 유튜브를 하면 먼저 섭외가 들어오게 올 수 있잖아요. 책을 써봅시다. 근데 저는 아직 이렇게 보여지는 무언가로 책 쓰실래요? 할 출판사가 없고 혼자 그 두꺼운 분량의 책을 쓸 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엔 제 커리어가 아직은 짧고 그래서 공저로 했을 때는 일단 목적은 강사가 작가가 됐다, 책을 냈다 라는 포트폴리오를 넣고 싶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정말 글을 계속 쓰고 싶은데 지금은 워밍업처럼 내가 일단 해보고 좀 방식도 좀 터득하고 사람들이랑 어떻게 쓰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터득하고 싶었어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저도 그 마음 때문에 몇 번 책 쓰기 교실을 갈까도 몇 번 수업 상담도 받긴 했었거든요. 근데 나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뭔가 내가 아직 뭐 없으니까 안 써줄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는 제 생각에는 강사님 책을 쓰는 거는 공저 뭐 혼자 쓰는 건 당연히 에너지가 완전 많이 들어가는 거고 공저여도 어쨌든 내가 에너지가 들어가고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내 평생이 잊혀지지 않는 커리어가 되는 거거든요. 지울 수 없어. 네이버 검색창에 이제 계속 나와. 작가라는 게. 근데 그것만 목적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쓰려고 하고 싶은데 지금 강사님이 어쨌든 강사로서 롱런하고 싶고 내가 기업적으로도 어떤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강사님이 그냥 1인 기업 또는 그냥 나의 작가가 된 것에 대한 목적을 두는 거는 너무 약간 나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강사로 이제 기업 강의를 하고 싶어하고 물론 추후에 향후 10년 뒤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당장 강사님은 강의를 계속 할 거잖아요. 스피치 쪽부터 뭐 네. 기업적으로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강의를 쓰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제가 강사님이라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컨텐츠를 일단 아까 주력 컨텐츠를 딱 정해서 네. 거기에 대한 공저를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제일 좋고 일단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책을 쓰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그냥 내가 쓴 책이 나한테 커리어가 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아주 요만큼 근데 내가 강의하는 분야의 책을 썼다? 그러면 완전 효력 있죠. 근데 제가 저도 지금 책을 이제 이번 주에 탈고가 되어 끝나요. 책의 제목은 그거예요. 강사되는 관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것도 저는 출판사 제가 갔어요. 저 이거 책 쓸 거니까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연락 온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이유도 딱 그거였어요. 저는 이 분야로 롱런하고 싶거든요. 사람들한테 강사가 되고 싶게끔 만들어줄 거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많은 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또 손예진 강사한테 강의를 배우고 싶고 강사 양성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제가 롱런할 콘텐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콘텐츠로 지금 6개월째 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사님 지금 아까 계속 말했지만 저 그냥 작가가 되는 게 올해 목표예요. 근데 그것만 봤을 때 그것만 보고 달려가면 또 에너지와 시간 내서 또 많은 그 책을 또 써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리셋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제 주변의 경험도 보면. 그러면 제가 지금 1인 기업이라는 주제로 또 들어가는 거는 비추천하시겠네요? 아니, 강사님이 만약에 내가 1인 기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싶다? 저는 무조건 가라고 하죠. 근데 강사님 저랑 계속 얘기하고 내용이 지금 상담 내용이 강의를 기업 강의를 하고 싶고 스피치 강의, 소통 뭐 하게 이런 거지 갑자기 또 새로운 키워드인 1인 기업이 나왔다는 건 뭐라 그러지? 강사님의 그 분야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내가 좀 불안하니까 여기도 발을 좀 얹어놓고 여기도 발을 얹어놓고
여기도 약간 다 벌려놓으려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디 하나 걸려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아닐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살짝 깊게는 못해. 왜냐면 내가 다양한 데가 지금 다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냥 여기는 1인 기업, 여기는 스피치, 여기는 면접, 여기는 스트레스, 뭐.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요. 근데 이게 시일 내한 2, 3년 안에는 여기도 하고 강의를 다 이렇게 10가지를 다 하니까 강의가 되게 많은 것 같고 내가 진짜 되게 바쁘고 완전 스타 강사가 된것 같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묶여있어서 못 간다는 거죠. 어디 하나 깊이 있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강사님이 지금 커리어가 짧지 않아요. 사업만 3년이지 강의한 지 7년이라면서요. 7년의 시간이 사실 짧지 않잖아요. 강사님이 7년 동안 한 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피치. 네. 저는 만약에 스피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강사님이 가장 주력인 컨텐츠라고 한다면. 스피치 쪽 그 책을 써야죠. 스피치. 근데 내가 스피치 진짜 해보니까, 7년 동안 해보니까 진짜 때려치우고 싶고, 안 맞고, 아, 진짜 나못 해먹겠어. 그래서 내가 다른 분야로 좀 시도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그러면, 책, 다른 분야로 쓰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나는 기업적으로도 할 때도 스피치, 뭐 소통, 화법 이런 연관고리여서 그 관련된 콘텐츠로 강의를 계속 하고 싶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야가 아니야. 7년 동안 했던 일들이 지금 뭔가 분야를 뭔가 딱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대상과 영업 방법을 바꿔야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책을 쓰는데도 분명히 에너지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1인 기업? 글쎄. 본인 만족도는 좋을 거야. 책을 나왔으니까. 나 이렇게 창업했고, 1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본인은 좋아. 근데 강의를 할 때는 그렇게 도움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지금 이 부분의 생각이 좀 정리가 됐어요. 우리 강사님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목표도 있고, 뭔가 내가 올해 계획한 거 무조건 해야 돼. 그거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그래서 번아웃이 오기도 쉽지 않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너무 하고 싶은 거 많고 지금도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상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나도 에너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1인 기업으로 내 포션이 30%가 들어가면 70%밖에 안 남아요. 그럼 70% 안에서 또 다른 걸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강사님이 여기 30, 여기 20, 여기 10 이렇게 바꿔가 이렇게 쪼개지면 결국은 나의 주력이 희미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희미해지.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책 써야지라는 그 목표가 좀 가득하시는데 다 쓰고 나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그냥 지금은 1인 기업이라는 그 나의 어떤 성장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걸로 또 내가 강의를 어떻게 뭐 주력으로 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사항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왕이면 책 주제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떠밀려서 너 이거 써. 1인 기업 무조건 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내가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나의 강의 컨텐츠에 대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7년이나 강의를 하셨으면 내가 스피치 관련해서 엮고 쓰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긴 하거든요. 아닌가? 많다면 많이 볼수할수 있는데 그걸 생각을 사실 안 해보고 없어요 한 것도 있는 것 저는 같아요. 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7년이 넘게 강의를 하셨으면 개인적으로 만난 수강생들의 사례도 있고 근데 사실 스피치 하면 목소리, 뭐 발표, 목소리 좋아지는 거, 말 잘하는 거, 뭐 강의 잘하는 거 얼마나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위주로 내가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쓴다. 그러면 강의가 더 많이 들어오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강사님이 좀 본인을 객관적으로 봐요. 내가 롱런할 컨텐츠를 뭐로 할 것인가. 그거를 좀 봐야 돼요.